내줄게요. 자, 하나, 아, 둘, 셋. 이것도 내보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팬분들 한 살 더 먹이려고 떡국을 만들어줄 거예요. 레시피 주셨는데 사실 저 역시 없거든요. 네. 이승훈 선배님이 강호동 선배님 그 보조해 주시잖아요. 네, 그런 것처럼 그 이동 이동 군이 등장. 박수. 고맙습니다. 개인기 하나만 해보세요. 고맙습니다. 아, 개인기 하나만 해봐. 저 모두 개인기를 해. 아, 개인기 해봐. 이런 거 원래 하잖아. 개인기 한 번만 해줘. 뭐 하는 거야 너? 간다. 자, 그러면 경자년 새해 떡국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. 사실 저는 떡국 먹을 때 고명 안 올리거든요. 조금 있어 보이기 위해서. 네. 이거 그 왜 흰자 노른자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하는 거 할 줄 알아 이거? 할 줄 알지. 자, 뺄게요. 보조 갖다 버려. 아, 그리고 죄송한데 요리의 기본은 청결이라고 했는데 손을 안 씻었네요. 나도. 야, 이거 아이 깨끗해. 야, 아이 없는데. 홍콩으로 윗물을 써. 내가 아랫물을 써. 그럼 옷에 쓱 닦아 만드는 거지. 안 되지. 그럼 언제 다시 묻잖아. 그게 말리자, 자연으로. 자연으로 말리자. 여러분, 이렇게 내 요리의 기본은 청결. 이렇게 제가 흰자와 노른자를 어디가? 흰자와 노른자를 이렇게 깨끗하게 분리를 해봤습니다. 이것도. 어? 중불 중. 지단은 약한 불로 한 거 아닌가? 오, 약한 불로 해야 될 것 같아. 약한 불로 해야 될 것 같아. 약한 불로. 정말 약한 불로 해야 될 것 같아. 아, 이게 늦지 않았을까 싶은데. 어? 나쁘지 않아. 에이, 계란 후라이가 됐어요, 여러분! 근데 냄새가 좋다. 자, 오! 동아, 지단 좀 받아줄까? 기다려줘요. 이건 지단이네. 이것도 지단이야? 저건 허락했다. 역시 없거든요. 네, 여러분. 일단 그 떡국떡을 드실 만큼 준비해서요. 일단 물에 불려 놓으세요. 이렇게. 우리 제작진분들이 불려 놓으셨어요. 자, 여러분, 고기를 볶아줄 거예요. 일단 참기름 한 숟갈. 달궈졌을까, 그게? 그다음에 맛술을 한 스푼. 저 역시 없거든요. 근데 그다음에 여러분, 국간장 큰 숟갈로 한 스푼. 야, 근데 고마워. 오, 보조 역할 잘했어. 자, 그다음에 이렇게 육수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. 멸치 다시 육수인데, 자, 이거를 얼마나 넣을까? 준비방대로. 게임 하나, 게임 할까요? 끓을 때까지.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뭐 할까, 우리? 야, 내가 널 찍어줄게. 아니야. 앞에서 뭐 하고 있어.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? 아니, 자연스럽게. 오. 앵글이 괜찮은데, 너? 하나, 둘. 그 이거 찍고 있는데 앞에 상황 보여주세요 지금. 하나, 둘. 하나, 둘.
이거 이거 멋있지. 요리 잘하는 것 같다. 너무 어 야 여기 화투가 있냐? 설날이라서 제가 진짜 화투 되게 좋아해요. 이따 화투 치자고.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잡리를 하다 보니까 끓기 시작했어요. 누나가 이따가 간을 기가 막히게 해볼게. 너 옛날에 그거 누나가 이걸 자 여러분 이거 떡을 넣어줄 건데요. 물에 불린 떡을 당당 아, 뜨거워! 당당 그리고 또 기다려요. 자 기다릴 동안 우리 지단을 한번 썰어봅시다. 오 칼이 되게 잘 들어 동화. 어떻게 해서 되겠지. 자 이제 간을 이거 육수 간 돼 있는 육수인가요? 사실 저는 만두가 없는 떡국을 좋아하긴 했는데 뭔가 조금 없어 보여서 뜨거우니까 조심히 넣어주세요. 됐어? 어 됐어. 떡국이 완성됐습니다. 근데 비주얼이 괜찮아. 나쁘지 않아, 그렇지? 네, 나쁘지 않아.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해 먹잖아 집에서. 시켜 먹죠. 시켜 먹지. 시켜 먹을 때도 이렇게 지단해서 주지 않아요. 한 살 우리 더 먹자 이제. 한 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깍듯하게 하자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맛있어. 생각했던 것보다 떡국 맛이 나네. 야, 너 어릴 때 누나가 떡국 안 해준 그런 발언 하지 마. 너무 어릴 때 먹어가지고. 도리마. 네. 진짜 맛있는데요. 도리마한테 맛을. 도리마무 네. 출연할 준비 됐지? 도리마 근데 진짜 맛있어. 감사합니다. 아 그래서 네? 아니 배고프네. 맛있어? 아, 맛있네 맛있네. 느낌 있어. 느낌? 네. 이게 무슨 그림이야? 먹어 먹어 먹어. 배고파. 괜찮죠? 와 진짜 파는 거 같다. 예! 예! 떡국 든든하게 먹고 또 한 살도 더 먹고 우리 2020년도 잘 버텨봅시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 뉴이어.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너도 사랑해달라고 해.